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매트릭스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10982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12일 11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2.53%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진매트릭스는 진단키트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때 함께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종목이 되겠고요. 올해 이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도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1000명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차후에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또 덧붙여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또 수도권에만 국한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지방으로 지금 또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면 또 지방으로 많이들 이제 휴가를 많이 가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확산 속도나 확산세가 결코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게 전염력이 엄청나게 높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로 인해서 확산 속도나 확산세가 상당히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뭐 당분간 백신이나 또 치료제나 이런 것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있는 백신이나 뭐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5일날 주가가 거래량을 터지면서 상승을 할 때 상승한 이유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7월 5일날 이날 상승을 할 때 보면요 이 회사가 만들어낸 네오플렉스라고 하는 이 진단키트가 식약처로부터 제조 허가를 받았는데 제조 허가를 획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해 낼 수 있는 진단키트라고 하는 거죠. 알파부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파는 영국이고 베타는 뭐 남아공, 감마는 브라질, 그다음 뭐 엡실론은 캘리포니아, 제타는 브라질, 카파는 인도 등 뭐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델타 및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도 진매트릭스가 개발한 네오플렉스라고 하는 진단 키트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이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인데 그 변이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라고 한다면 이 진매트릭스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진매트릭스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는 제 개인적인 이런 사견이 좀 있는데 충분히 좀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뭐 2차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 지난주에 8% 정도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에 마감이 됐어요. 얼마나 좀 아쉽습니까? 아쉬운데 근데 좀 모양새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일봉상 보면 음봉에서 거래량 많이 터진 것 같고 윗꼬리 길게 달았으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캔들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은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세나 이런 것들,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비례해서 봤을 때 은봉에서 어떠한 대량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진메트릭스는 수급이나 이런 거래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의 흐름이 아쉬웠던 것 뿐이지 언제든지 다시금 또 상승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정을 뭐 좀 주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그냥 조정 없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로서는 5일선 위에서 주가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방향성도 여전히 상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흐름 속에서 지난주에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다 5일선 위에 머물러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더 이 위에서 추가적인 슈팅을 가져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에너지도 있고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뭐 밑에서부터 들고 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코 단기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향 흐름들이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5일선 이탈 전까지라도 계속해서 좀 더 추종해서 이 상승 흐름들을 좀 더 추종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좀 수급은 살아 있는데 수급이 살아 있어도 조정은 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좀 쉬었다가 더 크게 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가만 보면 이전에도 급등 나오고 옆으로 좀 쉬다가 또 갔듯이 뭐 조정을 받고 좀 가격 조정을 주고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한 11선 정도까지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신규 매수나 이 종목을 뭐 그동안 좀 잡아보려고 노력했던 분 했었는데 가격이 안 내려와서 못 잡았다 그러면 11선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신규 매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안 와서 못했던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진메트릭스는 거래량적인 부분들 여전히 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재료적인 부분들 여전히 건재하고 뭐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는 거 거래량 살아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견조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더 가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추가 슈팅을 더 가든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더 가져갈 수 있는 힘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는 무조건 갭은 메워진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갭은 메워진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8,8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슈팅을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좀 더 간다면 한 2만원 정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메트릭스의 진정한 저항은 이 18,000원대에서 18,800원대에서 2만원대 요 자리가 기술적으로 진정한 좀 저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진메트릭스는 급등 이후에 약간 숨고르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진정한 저항은 18,800원대에서 2만원대 사이에 있는 게 진정한 좀 저항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좀 진입했을 때 어떠한 음봉에서 이 구간에 진입했을 시점에서 뭔가 여기서 이제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이런 현상만 아니면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공간적 여유 뭐 18,800원에서 2만원 정도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5일선을 좀 타고 가시던 아니면 11선을 타고 가시던 밑에서부터 좀 끌고 오셨던 분들은 이런 이제 방향성을 좀 추종해서 뭐 단기 추세를 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 추세라고 한다면 뭐 이런 이제 방향성이 되겠죠. 이런 이제 흐름들을 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조정이 있더라도 방향성은 상방이니까 아니면은 5일선 또는 11선이나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타고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이 되고 있고 거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는 진메트릭스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수세가 상당히 최근에 들어오고 빠져나간 흔적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겠죠. 아 그리고 지난 4월달 5월달에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영국의 바이오 기업인 백시텍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한국 투자 파트너스하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재료는 소멸된 재료가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서 또 부각이 된다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가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방향성을 상방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에게는 없던 호재도 붙는 게 이런 이제 현상이거든요. 없던 호재도 붙어서 이제 주가를 띄우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호재까지도 또 더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방향이 좋고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호재도 붙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이 좀 재탕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참고해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알파팀에서 VIP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 찾기나 이런 것도 어렵고 매수매도 힘드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VIP방은 단기방하고 1년방으로 해서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알파 1년방이 있고 알파 단기방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 좀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바로바로 매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시기 좋고, 1년만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좀 대응은 어려운데 좀 길게 좀 해서 잡아서 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 맞는 분들은 1년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년방은 목표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한 20%를 잡고 운영되는 방이에요. 그래서 매매 전략이나 이런 이제 추천 사유 이런 것들 다 적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는데, 오는 7월 달에는 푸드웰 한 종목만 목표 수익을 좀 달성을 했고 아직 추가적으로 수익 나는 건 없지만,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 한 종목 손절을 했고요. 나머지 하이비전 시스템, 덕산 네오룩스, 태경 케미칼, 카카오, 현대로템, 아프리카 TV, 조이시티 다 목표 수익률 20% 이상씩 달성을 하고 수익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또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는 대로 매매 결산이나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을 만들어서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주와 시장 주도주, 그날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분명히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진매트릭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